Hi, I'm Ankur, and this is N-O'clock episode 15. So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or if you want to support this channel, you can on Patreon. The link is in the description. Now let's check this out. They're cooking.치즈김밥, 치즈김밥. 우와! 간장국수. 에이, 아니야. 간장국수. 순한 너구리. 오! 아, 순한 너. 아, 선은 너구리래. 선은 너구리. 예. 버스? 마지막 뭐였어요? 뭐야.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미역을 먼저 불려야 돼요. 얼마나 될 거야? 생각보다 많이 넣으면 안 돼. 원래 한번 끓이면 한 30일은 먹을 수 있게 해야 돼. 무슨 소리야? 파스타도 이렇게 한 점 잡고. 이건 보통 한 이제 7, 8인분 정도 끓이는 양 정도가 돼야 돼. 면 할 때 500g 크기. 맞아, 스파게티. 잠만. 이게 전체가 12인분이야. 네? 잠깐. 12인분인데 반을 써버렸어. 이거 다 해야 돼. 넣고 싶은 만큼 하세요. 아, 다 할까요? 넣고 싶은 만큼. 다 하자. 새우 많으면 좋아. 오, 저 좀 작은 것 같아요. 잘했네. 예. 이거 괜찮아. 오, 이거 똥이에요. 이거 뭐야? 이거 똥이에요. 네. 똥 아니야? 똥이에요. 내장. 선생님. 오. 이거 뭐예요? 그게 내장이에요. 오, 말 안 했는데 되게 잘 빼고 있네. 이렇게 희생 숫자로 이렇게 쭉 잡아 당겨도 잘 나오고, 아니면 원래 칼로 이렇게 살짝 갈라줘요, 새우 등을. 인터스텔. 오, 재밌어. 형,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어, 그거 맞아. 와, 왜 이렇게 커? 어떻게 해요? 어, 그거 맞아. 와, 왜 이렇게 커? 어떻게 해요? 많이 먹었나 보네. 성훈 씨는 이제 요 네. 미역 좀 자를게요. 네. 여기 팀은 미역을 굉장히 적정량을 잘했어요. 자, 양팀 다 들으세요. 미역을 불렸으면은 네. 불린 미역을 물에 깨끗하게 씻어줘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준 다음에 걸러줄게요. 네. 이렇게. 네. 쓸 거 아니니까 야, 그거 줘봐. 좀 많으면 좀 많았어. 너무 많아. 너무 많이 뺐는데? 아니야. 오케이. 가면 미역이요. 이거 미역 이 정도면 맞나요? 충분하죠. 이 정도면 4인분이 이 정도면 충분해. 어. 네. 네, 이 정도면 충분해. 신기하다. 미역국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 다 됐어요? 장거 같은데요. 신기하다. 형수 여기 채가 있어요, 채가. 채가 있나요? What? Did something happen? 형수 여기 채가 있어요, 채가. 채가 있나요? 채로 받쳐가지고. 이거 완벽하게 안 벗겨지는데요? 제 미역국에 넣는 거예요. 미역국에다 넣는 거. 오, 새우 미역국. 원래 맨날 칵테일에 새우만 넣는데. 됐다. 이거 좀 재미있는데요, 손질하는 거? 요리 재미있는데. 왜 이렇게 적어 보이지? 이렇게 보이네. 얘는 지금 불었을 때 티가 안 나고 나중에 이제 만들고 나서 티가 날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몇 인분 만든 거예요? 몇 인분? 저희 4인분 기준으로. 4인분 기준으로? 네. 3명이서 이것만 먹어도 괜찮겠어요? 아, 자체를 안 좋아하지. 자체를 안 좋아해요? 네. 괜찮아요? 지금 별로 안 좋아해요. 나 그래서 이거 제일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네. 오케이. Okay. I guess they did too much seaweed but too less of that, right? 맞아, 그래. 딱 두 배만 더 할까요? 네. 우와, 많이. 저만큼만 한 번 더 할게요. 적당히가 없네. 적당히가 없네. 아, 3분의 1 넣어야 되는구나, 12분이면. 수화도 못했네. 넣어야 돼. 성훈 씨는 음식을 아예 안 해봤어요? 네. 그럼
라면도 안 끓여봤어요? 아, 라면 끓여봤어요. 라면 끓여봤어요? 네. 라면은 맛있어요? 그럼 끓이면? 네. 어, 그러면은 뭐 라면 끓일 정도만 되면 오케이. 끓일 수 있어. 미역국은 라면 끓일 정도만 되면 다 끓일 수 있어요. 네. 여기는 밥 해본 사람? 어, 밥은 안 해봤어요. 여기는 또 제가 요리를 아예 안 해봤어요. 그러면은 쌀 씻어본 사람? 이거 손등 쌀은 그냥 쌀 씻어봤어요? 네, 쌀은 그냥 저 씻어본 적이 있어요. 아, 그러면은 니키 씨가 한번 쌀 여기서 밥을 한번 해볼게요. 네. 쌀 씻어가지고 쌀뜨물 좀 받아놓을게요. 네. 얼마나 할까요? 밥 먹을 만큼? 먹을 만큼 이 정도? 오케이. 너무 많지 않아? Isn't that too little? No, I don't think that's enough. You need more. 이 정도? 오케이. 너무 많지 않을까? 5인분 정도 있을 것 같아. 이게? 네. 이 정도가 5인분이라고? 아니, 절대 안 되지. 이 정도면 얼마나 되죠? 이게 혼자 밥 먹겠다. Yeah, that was way too little. 그냥 다 넣자. 이거 다 넣으라고. 그냥 다 넣자. 이거 다 넣으라고. 아이고, 다 넣으면 또 젤지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오케이, 진짜. 이렇게 물을 손등 젖을 정도만 해요. 손등 좀 봤는데 맞아. 나 여기 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 엄청 알아. 그 집에서 정도? 많이 했어. 어, 그 정도 그 정도. 쌀뜨물 얼마나 필요해요? 쌀뜨물은 한 4인분 정도 끓이면 한 2리터 정도? 2리터. 그럼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2리터면 너무 많은 거 같아. 2리터면은 더 저하고 좀만 더 해야 될 것 같아. 요 정도까지 밥을 해야 되니까 밥물 한번 맞춰볼게요. 밥물은 뭐 쉽지 않나? 손등 이렇게 눌러서 손등까지 하면 이거 물 근데 더 해야 돼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 괜찮아. 물 더 넣어야 돼. 팔을 평평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오. 와, 우리 또 안 봤어. 이거 몇 인분? 2인분? 많이 힘든데 엄마가 맨날 해달라고. 이 약간 감이 있어. 쌀뜨물 따로 해놔야 되나? 어, 또 해놔야 돼. 근데 일단 첫 번째 거 씻는 건 아, 첫 번째 거 한번 씻을까? 첫 번째 건 안 돼. 첫 번째 거 씻어야 돼. 우리 이렇게 두 번째 씻은 물은 냄새있다 해가지고 쌀뜨물을 좀 받아놓을게요. 네,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이 정도면 될까요? 이걸로 국을 끓일 건데? 아. 지금 냄비 있나? 여기다 담으면 되나? 그런데? 가득 채워놓자.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됐어. 와, 진짜 뭔가 집에서 했네. 완벽. 물 딱 이 정도. 너 밥 할 수 있지? 할 줄 알지, 너. 아, 5년의 이제 익스피리언스가 있어. 나중에 중 죽대는 거 아니지? 죽대는 거 은근히 밥 그거 잘 맞춰. 조금 나 꼬들은 그게 좋거든. We will find out how it turns out. 자, 미역국 올릴 건데 냄비를 불에 딱 올려놓고 자, 이쪽은 소고기랑 참기름, 국간장 네. 이렇게 넣고 볶을 거고 여기는 새우머리. 새우머리랑 참기름이랑 국간장 이렇게 넣고 볶을 거예요. 참기름이 여기 있어요. 국간장 하나, 네. 참기름 하나 이렇게 넣고 다진 마늘 반 큰술. 그 숟가락? 숟가락. 아. 네. 여기 보면 숟가락 있으니까. 이거 먼저 넣어. 그 숟가락 아니야? 이거 봤어. 아니 그건 숟가락 아니야. 그건 국자. 아, 작은 국자. 아니 귀엽다. 이건가요? 틀고 막 볶으면 됩니다. 다음에 다진 마늘 반 큰술. 오케이, 반 큰술. 다진 마늘 반 큰술. 마늘 반 큰술. 마늘 많이 넣으면 좋아. 생각? 그냥 볶을게. I would disagree. The more la garlic, the better. No. There. 와, 좋은 냄새 나. 들리려는 거. 진짜 좋은 냄새 난다. 근데. 와, 하나면은 비율 상관없지. 이걸로 작은 국자죠? 자, 이게 큰 술. 네. 이게 작은 술이에요. 네. 아. 셰프님, 저 고기 넣나요? 이거 어떻게 고기 넣어요? 고기 넣으세요. 불을 너무 세게 하면 타니까. 네. 오케이. 고기 넣고 고기 먼저 볶을게요. 네. 와, 맛있겠다 이거.
자, 미역 넣고 나서 여기다 멸치액젓 두 큰술 넣을게요. 네, 멸치액젓. 뜨거. 지금 냄새 괜찮아요? 네. 맛이 괜찮아요? 좀 뜨거운 냄새. 뜨거운 냄새 나요. 물 2리터. 물 2리터 넣고. 쌀뜨물. 멸치 액젓을 두 큰술 넣어주세요. 두 큰술. 이거 맞죠, 멸치? 천천히. 이거 신기대에서 합시다. 괜찮아. 흘릴 것 같아. 이게 1리터. 할게요. 성훈 씨가 네. 오늘 칼질 좀 한번 해볼까요? 셔. 야, 제이야, 이거 양파 어떻게 썰어? 야, 이제 보여줄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짠 넓을게. 손가락 끝이 안 이었고 마디보다 안쪽으로 들어갈게. 이렇게 돌돌 말아서. 그리고 옆쪽에다 칼을 대고 이렇게 손 칼을 이렇게 잡아. 이 손가락은 이 손가락.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잡채 채 한번 써볼게요. 퍼스펙트가 되게 귀엽게 생겼다. 나 파프리카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 오! 이게 맛있네? 채를 썰려면 얘를 먼저 얇게 썰면 돼요. 아, 얇게? 네, 얇게. 우리 도마 두 개잖아, 도마 두 개. 형! 쌀, 쌀. 샤워, 샤워. 오, 조심해. 오, 뭐야. 차라리 넣어서 먹고 싶으면 아크린 다음에 넣기 전에 왜 먹어? 당근 좋아해? 포커스! 포커스, 니키. This is not the time to eat. 진짜? Come on. 당나귀야? 당나귀야? 오, 잘 자르는데? 파프리카는 어떻게 하지? 일단 꼭다리부터 따. 자, 얘를 뭐 머리 밑, 위에 부분이나 밑에 부분을 칼로 이렇게 한번 잘라주세요. 이렇게? 어, 그렇죠. 이게 자르면 되나 그냥? 와 이거 뭐야? 자, 이거 어떻게 하냐? 어? 잠깐만. 어, 그렇게 자, 그렇게. 이게? 이게 자르는 거 맞나요, 셰프님? 자, 오케이. 여기서 이제 옆을 따야 돼요, 이렇게. 그럼 안에 이게 C. 이건 벌이죠. 네, C 방 여기가 C... 이게 이게 C 방이에요. 네. 그래서 아, 이거 이렇게 떼내야 돼요. 이거 떼내요? 네, 그거 떼내세요. 오. 이거 약간 겉에 쓰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채를 쓰는 거예요. 저것도 네. 마찬가지로 노란색도. 오케이. 아, 쉬운데? 아, 너무 쉬운데요? 아, 오케이. 우리 뭐 오케이. 별거 없네? 아, 별거 없어요. I mean, it looks like that right now because you are being, you know, told what to do by the chef. But when you start cooking alone, it's very difficult. 이거를 셰프님 이제 저희 뭐 할까요? 셰프님 이제 저희 뭐 할까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시만요. 여기 옆에 채 써는 거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자, 잘 써는 거 보고 있어요. 어, 이거 짜야 생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당근 마켓. 당근 마켓. 갑자기. 잡채 양념장을 만들 거예요. 오, 잡채 양념장. 조절을 진짜 잘해요. 저 달콤한 거 좋아해요. 간장. 간장. 국간장 말고 그냥 간장. 간장 12개. 진간장도 되나요? 진간장. 12스푼이요? 네, 12스푼. 큰 걸로. 설탕 6큰술. 와, 요리 너무 재밌는데요? 재밌죠? 집에서 네. 또 하고 싶죠? 네. 집에서 하지 마. 집에서 하지 마. 야, 야. Don't cook at home. 야, 너도 하잖아. You are going to burn everything. 야, 너도 하잖아. 너나 하지 마. 어, 간장이 없어요. 잠깐 몇 개 했는지 까먹었는데. 8번이었나? 몇 개 넣었어? No one knows. 저도. 설탕 6개. 와, 설탕이 들어가.
섞어요 이거? 네, 네 섞어요. 아니 그거는 섞지 마. 이거 계량 스푼을 섞고 섞었어. 아니 그거는 섞지 마. 이거 계량 스푼을 섞고 섞었어. 아니 아깝잖아 여기 붙어있는 거. 실험하면 되지. 괜찮아 괜찮아. 뭐 이런 거지. 이거 뭐 이런 거 하는 거래. 12개 맞아. 12개 간장 12개 설탕 6큰술 6큰술 해봐. 여덟. 하나. 뭐 딱 12큰술이네. 오케이. 이게 하나다. 설탕 많이 들어간다. 간장이랑 설탕 비율을. 저도 해볼래. 간장이 없어요. 이렇게요? 간장이 없어요. 눈물 안 나는데. 그니까. 아닌데? 좀 매운데? 오, 맵지. 오, 뭐야. 매워. 오, 신기하다. 계속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찐이네. 찐이야, 찐. 자, 그만 먹어. 야! 자꾸 옆에서 보면 찍고 있네. 다진 마늘 두 개 넣을게요, 다진 마늘? 아, 다진 마늘 두 개. 두 개. 오, 큰술. 빅 아웃. 우리 대파 이거 있죠? 네. 요거 한번 다져볼게요. 어. It's okay. 밥도 터치하자. 계생기 so sweet. 이거 그냥 이렇게 작게 짜는 거. 조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다질 때는 보통 어떻게 다지냐면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진데 이런 식으로 우와. 해가지고 그냥 살살 이렇게 썰어주면 돼. 살살 이렇게 썰어주면 돼. 우와! 이게 칼스. 와 역시 셰프님. 와 역시 셰프님.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우와! 저희도 좀 해줄. 갈게요. 자,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 오, 되게 쉽게 하시던데. 와, 눈 매운데? 왜 맵지 이게? 잘 썰었네. 어, 제일 잘 썰었어요. 좋아요. 이거 드세요. 오케이. 네. 넣어주세요. 두 개라고 했지. 네.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유기자면 차려졌어. 셰프님 이거 맞나? 셰프님 이거 망했는데요? 괜찮아. 아 그래도 되게 균일하게 잘 잘랐다. 이쁘게 잘랐어. 당근 이렇게 이쁘게 잘랐어. 이렇게 이런 모양 당근 처음. 이쁘게 잘랐어. 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 채를 이렇게 썰면 되는데. 셰프님 따라하기. 참기름. 오. 참기름. 후추를 한 꼬집 정도. 한 꼬집. 아 요리 좀 해야겠다 그럼. 아 요리 좀 해야겠다 그럼. 야 그렇게 망했는데요? 야 그렇게 막 넣으면 어떡해? 한 꼬집이라고 했잖아. 괜찮아. 야 아니 한 큰 It's okay? Really? Especially with spice? Yeah. I think it's ruined. 찜. A big dish. 너 꼬집이 그 정도 그 정도면 돼. 진짜 trust me. 야 진짜 trust me. I don't trust you. Yeah, yeah. I don't trust you either, Jake. Like, come on, that was way too much spice. 이거 넣고 나서 맛 한번 봐보세요. 와, 엄청 짜. 그냥 맛있는데? 어? 맛있어? 그냥 후추를 많이 넣겠네, 매워. 아, 매콤하고 좋네, 아주. 상훈 씨가 이거 볶는 거 한번 해볼게요. 어, 네. 볶는 거. 그리고 제이크가 이제 칼질 해볼까요? 아, 네. 네. 아, 진짜 유익한 경험이다. 어. 잘 안 나와. 이 정도? 네. 깨 얼마나 넣었어요 지금? 한 이 정도 넣었어요. 더 넣어야 돼. 우와! 깨 많이 넣어도 돼. 오. 제가 비벼. 자 고기팀은 고기에다가 얘를 한 두 큰술에서 세 큰술 정도만 넣어가지고 밑간을 먼저 좀 해놓을 거거든요. 네. 조물조물해서 밑간 좀 해요. 맛있겠다. 야 조물조물하자. 오! 어, 이거지 여린 이거지. 계란말이에 들어갈 채소를 한번 다져볼게요. 아, 다지는 거예요? 다져야 돼 이제. 지금 해보고 싶었어요 이거. 선생님 이거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네. 형 잘하네. 이거 맞아요.
아픈데 칼을 위에서 아래로 90도로 내려 찍는 게 아니고 앞으로 밀어주면 아. 밀면서 내려가요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내려가면 아. 되는데 우와. 근데 빨리 하면은 다치니까 천천히 해가지고 한번 연습해봐요 네. 다치니까 천천히 해가지고 한번 연습해봐요 네. 어? 셰프님 이거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갈게요 잠시만요 초등학생 아니에요 I mean the chef has lots of patience 제코 예수 he seems like a very good person I mean he's doing his job very you know properly helping everyone staying calm being very kind 현장품 만드는데요 that's a nice chef 어? 뭐야? 쉬운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좀 소질 있는데? 아 이거 알겠다 제가 이렇게 네. 제코 예술 작품 만드는데요. 원래 음식은 예술이기 때문에 제코 부채 만드는데요. 아 이렇게 봐요. 이거 뭔지 몰라요? 이게 여기까지만 잘라놓고 이렇게 다지는 거 뭔지 알죠? 오 어디서 봤어요? 저요 호주에서 배웠어요. 달걀말이 들어가요. 아 달걀말이 들어가. 그럼 어느 정도 썰어야 돼요? 이 정도. 더 작게 썰어. 아 진짜요? 어 잘한다. 너무 다졌나? 가루가 됐는데. 저희 가서 밥 얼마 얇게 해줘. 저기보다 얇게 해야 된다. 자, 성우님. 네. 자, 성우님. 네.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웍을 하나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워? 재료들을 하나씩 볶을 거예요. 네. 제가 또 웍을 배웠거든요. 저도 배웠어요. 진짜? 재료들을 한 개씩 해가지고 볶을게요. 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숙소에서 요리할게요. No reaction. No reaction. 야, 요리해줄게. 그다음 여기는 버섯을 해야 되네. 생각해보니까. 채 썰어요. 약간 이 크기랑 비슷하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썰고 이탈리안 버섯 이렇게 찢어주시면 되고. 아 부추만 좀 썰어야겠다. 부추를 한 두 줌 정도만 쓸게요. 아, 그게 뭔가? 이게 부추. 아 그게 부추야. 아 부추. 그게 부추. 이게 저거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한 5, 6cm 정도로 잘라줄게요. 네, 이거? 아, 아, 잠깐만요. 아까 봉지. 야, 볶자. 이거를? 제가 할게요. 이거, 아, 형, 야채예요. 죄송. 네. 근데 고기 먼저 넣는 거 맞아? 네? 몰라요. 셰프님. 네, 갈게요. 네. 셰프님. 네, 갈게요. 네. 고기는 나중에, 고기는 이따가 채소 먼저 할게요, 먼저. 채소 먼저 아 그럼 딱 내가 먼저 응, 채소 먼저 오. 우와 대박 뭐하냐 오빠 이제 여기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만 주물러도 되고 자, 자 이제 이키가 네. 우리 이거 다져볼게요 네 가리 이렇게 빵칸 어디서 났어요? 빵칸이 아니야? I mean, it's still a knife. It's still a knife. 네. 뭐야, 나 왜 이렇게 칼질 잘하지? 저도 해볼래요. 칼 하나 주면 안 돼요? 이쪽에. 칼? 네. 저기. 갖고 야, 거기 칼 좀. 야, 거기 칼 좀 하나 빌려주라. 그렇게 돼요. 우리 지금 경쟁 상대인데. 네. 버섯 손질. 야, 칼 다 어디서 뽑고. 야, 우리, 야, 왜 남의 칼 가져가? 야, 우리, 야, 왜 남의 칼 가져가? 응, 하나 빌릴게.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내 칼이 너무 작아. 칼이. 이거 써주면. 그러면 희승 씨, 그러면은 희승 씨가 달걀 뜰게요. 아, 네. 야, 달걀말이 준비하게. 달걀? 달걀. 와. 한판 가져갈게요. 너 달걀 주먹으로 깰 수 있어? 당연하죠. 해봐. 보여줄게요. 아, 아? 어제도 할 수 있는데. 예. 조심해. 달걀 많이 안 깨봤어요. 달걀 깰 때. 어떻게 깰게요? 뭘? 옆을 살짝만 치면 되니까 이렇게 살짝 친 다음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살짝만 힘을 살짝만 주면 이렇게 빠져. 오. 됐어. 저 하나만 배우면 안 돼요? 다섯 개. 아 그래? 여섯 개. 오! 오! 잘했어. 우와. With one hand. Jay, pass me a fork. 어? Jay, pass me a fork.
Has your what? Fork. Fork, fork. Fork? Fork, yeah. For sure. Sure. 정현아, 너 다섯 개 했어? 여섯 개. 여섯 개? 아, 그럼 나도 하나 더 한다. 포크로 접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느낌. 느낌이? 아, 네. 탐구적인 재능이. 포크로 접는 거 더워요? 어. 포크로 풀면 더 잘 풀려요. 그거 뭐예요? 빵 만드는 거예요? 빵 만드는 거예요? 빵 만드는 거예요? 야, 뭐 빵 만들어? 부추 좀 썰어가지고 네. 여기다 같이 섞을게요. 네. 부추 썰겠습니다. 어, 네. 해주세요. 제가 해요? 네. 네. 이거 성능성 써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파야. 이건 쪽파. 아, 이게 파예요? 이건 쪽파야. 네, 부추 여기 있습니다. 어. 자, 부추. 아, 좀 헷갈리네. 거기다 넣으세요. 5-6cm 정도 썰고, 5-6cm 정도. 5-6cm요? 5-6cm. 한, 요 정도 하는 거. 오. 또 파라? 아, 대박인데? 우와. 오. 대박이지? 리얼이다, 이거. 우와. 나 늘었어. 5-6cm. 너무 작나요? 5-6mm 아니고 아. 5-6cm. 다시 다시.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괜찮아요, 괜찮아. 너무 작아. 망했어. 부추를 송송. 아, 이런다고 해서 맛이 막 크게 변하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도 저희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럼요, 그럼요. 괜찮아. 하나 좀 들어. Like there is no wrong in the sizes, right? Like you can cook with different sizes. It's fine. 와, 냄새 맛있겠다. 고기 한번 봐봐요. 다 아, 익었어요? 진짜요? 응, 한번 봐도 되지. 먹어볼래? 이거 하나 더. 응. 고기 먹어볼래? 아, 뜨거. 응, 괜찮은데? 네? 이 당면을 냄비에다가 넣고 볶을 거예요. 지금 물기를 한번 제거를 해주는데. 물기 불 켜시고. 불 켜. 야, 빨리 불 켜. 야, 불 켜. 야, 빨리 시간 없다고 지금 손님들 오고 계시잖아. 상황극이야? 예스! 네, 상황극 시작했는데? 예스! 예스! 오케이, 준비! 스프님 넣을까요? 오, 야, 이거 좀 이제 이건 물기가 있어 튈 수 있으니까 조심해요. 넣어요. 넣고 도망가. 네, 튈 수 있어. 아, 그렇게까지 안 튀어. 오, 낫네. 넣어요. 넣고 도망가. 네, 튈 수 있어. 네, 채야, 너 넣어봐. 채야, 너 빨리 넣어봐. 야, 자기가 별로 안 튄데 가까이서 해봐. 너 너무 많이 넣어. 어차피 이제 좀 이따 더 넣어야 돼. 좀 이따 더 넣어야 돼. 아, 사장님. 셰프님. 넣어야 돼. 아, 사장님. 셰프님. 사장님. 셰프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영이 제이 셰프님 그런 거. 아, 나. 뭐 하는 거야? 아, 네. 제이 셰프님. 야, 제이, 제이, 야, 제이 셰프 그 자격증 박탈해. 자격증 없잖아, 너. 조용히 해. 이거는 물기만 빠지면 돼. 다 익었으니까 물기가 지금 거의 다 없어졌어요. 여기다 넣으세요. 오! 거의 다 넣으세요. 다 됐어. 이제 이거 비빔면 하면 돼. 살짝 식으면 비빌게요. 아, 자, 그리고 나서 계란말이 이제 마무리할게요. 계란말이, 계란말이는 계란말이, 계란말이, 계란말이. 우리의 탕. 원래 이게 다 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하더라고. 그쵸? 비빔면 적당히 두르고. 예, 제가 보조? 예, 예. 잠깐만. 제가. 3, 2, 조금 너, 이거 너도 절반. 야, 하지마, 넣지 마. 넣지 말래요. 야? 야, 하지마, 넣지 마. 넣지 말래요. 내 계란말 맛깔나게 해줄게. 얇게. 좀 더 해야 돼, 좀 더 해야 돼. 야, 맛있겠는데? 야, 쏠 빨리 뒤집어야 돼. 오케이, let's go. 불안하다. 오 마이 갓. 야, 괜찮아. 치즈 안 넣을 거예요? 어, 맞다. 너 치즈 넣어야지. 치즈. 아니, 개치니까 안 넣어도 돼. 안 넣어도 돼. 아, 넣어야 돼. 두 개 넣어야 돼. 아니, 바질라서 넣어. 그렇지. 야, 2등분. 야, 2분의 1. 야, 1 and half. 아, 여기 너무 방해하지 마요. Right. Because you are not able to do this because you are distracted, okay? 천천히. 아, 얘네들 때문에 다 끝. 아, 됐어. 그거 끝. 접었네. 오! 잘 되는데요? 계속 해야 돼요.
내 손으로 말면 안 되나? 괜찮지 않을까요? 별로 안 뜨거운데. 야, 손 괜찮아? 뜨겁네. 아니 이거 뒤어. 아니 이거 손 뒤어. 형 이거 아, 뭐, 이거 있네. 뒤질게. 오, 오케이 잘 된다. 거의 다 됐어. 오. 오, 우리 계란말이 잘했다. 오, 우리 계란말이 잘했다. 와. 오, 우리 희승이 형 계란말이 진짜 잘했네. 와, 이 정도면 진짜 잘한 거 같아. 어, 뭐야. 와, 잘했다. 난 이거 좀 하고 있을게. 내가 플레이팅을 좀 잘하거든. 쫑 셰프님. 예, 쫑 셰프님 플레이팅 들어갑니다. 그 맞아 맞아 이거 하고 우리 야야 됐어 그 맞아 맞아 이거 하고 우리 야야 됐어 오케이 어 이거 저 잘했죠 셰프님 저 잘한 거 같아요 괜찮네 잘했네 아 맛있는 오 뜨거 그러니까 맞죠 야 맛있겠다 와 접시 엄청 크다. 우리 이제 요리 끝. 음식을 완성했습니다. 와 너무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배고파. 와 잘 먹습니다. 와 두 개 다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오 와 와. 어? 뭐야 더 맛있어졌는데? 완전 진짜 맛있는데? 그러니까 와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거랑 믿겨지지 않는다 그니까 얘네 두 팀이 맛이 완전 다를 거예요 양념장을부터 아예 새로 만들어가지고 잘했다 굿 와 아, 너무 맛있는데 그럼 저희 거 먹어볼래요? 이거 그 앞접시 하나만 야 먹어봐봐 아니, 네. 고기가 살렸어. 고기가 대박이야. 그래서 조금만 먹을래. 응? 응, 먹. 맛있네. 오늘 직접 음식 만들어 보니까 어땠어요? 네, 요리를 좀 멤버들한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럼 도와줘야 돼. 저도 오늘 처음 해보는 게 너무 많아서 좀 약간 답답하긴 했는데 앞으로 숙소에서 많이 만들어 봅시다 어. 감사합니다 숙소에서요? 숙소에서요 걱정되긴 하죠 셰프님 소감 한번 들어보고 싶어 방송 좀 하는 걱정 좀 많이 하고 왔는데 아,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따라주고 아, 너무너무 맛있게 또 잘 만들어주고 오늘 너무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진짜 꼭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 되면은 어? 제가 또 맛있는 거 한번 해드리는 와, 파트 2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지금 몇 시냐? 에너 클라우드 빅쇼 앤 마블 오, 오케이 가자 성우야 이거 3단입니다 아? 어? 3 오! 시작 다 This is like Monopoly, right? You have to I guess you have to move around and do missions and maybe buy buildings or something I'm not sure but I'm sure this is that type of game but it will be fun I did enjoy the cooking video but it Like, it didn't do much for reactions. I enjoyed it, but there wasn't really much to say. What is this most replayed? Ajay, pass me a fork. Yeah, fork. Pass me a fork. Like, I guess Jay could not understand what Jake was saying, right? Huh? Fork. Ajay. Fork. Pass me a fork. Fork. Pass me what? Fork. Fork? Because of Jake's accent, I guess. But this was fun. I enjoyed it. And cookie? No cookie. But I hope you enjoyed. If you did, like and subscribe. And I w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Bye.